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한번 선정해 보고요. 종목별 상승률도 체크하겠습니다. 시초가의 이 종목 오늘은 교보증권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윤여민 팀장의 종목입니다. 먼저 라파스 진입을 했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14%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덕산테코피아 진입했습니다.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7.2%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12월 13일에 진입했던 오스코텍 살펴보겠습니다. 37,000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4.73%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먼저 오스코텍에 대한 리뷰 여쭤보고 싶은데 수급이 정말 좋네요. 외국인 기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계속. 네,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만 지금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연기금도 사실 매수가 계속 들어온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약간 뭐 이제 고점에서 이제 흔들기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수급은 상당히 좋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제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돼서 사실은 이제 코로나19에 좀 색채가 좀 묻지 않은 이제 진짜 신약이라든지 기술 수출 관련된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최근에 좀 움직임이 좀 빨라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일주일 전, 보름 전인데 지금은 이제 한 달 전부터 좀 움직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부터 좀 계속 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뭐 레이저 티니카 관련돼서는 뭐 국내에서도 지금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 내년에 이제 미국에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임상이라든지 FDA 승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목표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41,000원 한번 계속 한번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수 신약에 대한 움직임들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가 유지 전략 함께 제시해 드리고요. 이어서 오늘 진입할 섹터도 함께 공개해 주시죠. 일단 아마 이번 주 계속 자주 나올 것 같은데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영화에서 보던 약간 신기술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을 좀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자율주행 택시 버스를 관련돼서 지금 마포구 상암동에서 지난달 말부터 자율택시 좀 운행이 좀 시작이 됐고요. 이 택시 같은 경우는 한 달 무료 운행 뒤에 유상 운송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승용차 3대, 그 다음에 뭐 버스 1대를 좀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 2026년까지 지금 50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일단 서울시에서 좀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 한번 계속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현대차 관련돼서 좀 뉴스가 있습니다. 현대그룹과 지금 앱티브 합작사죠. 지금 모셔널이 이제 내년 초부터 우버 테크놀로지와 함께 자율주행 이제 음식 배달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객 운송뿐만 아니라 이제 물류 시장에서도 이제 자율주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모셔널 같은 경우는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 지역에서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해서 뭐 밀키트 세트 배송을 위해서 우버와 좀 협력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래서 제가 볼 때 내년 초에 모셔널 같은 경우 레벨 4가 완전 이제 자율주행 기술을 좀 적용을 해서 현대 전기차 아이오닉5가 이제 우버에 좀 이런 좀 식당의 밀키트 서비스를 좀 배송하는데 좀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현대차의 좀 자율기술 주행 관련된 뭐 이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이제 삼성전자도 결국은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움직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SSD 뭐 그래픽 D램 같은 이제 차량용 메모리 솔루션 5개 종류를 지금 자동차 제조사에 공급을 하면서 관련된 시장의 확장 이제 확대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의 어떤 영역도 좀 확대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뭐 이런 SSD라든지 뭐 D램뿐만 아니라 지금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뭐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라 LED 쪽에도 좀 공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제 삼성전자까지도 좀 움직였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이제 첨단 차량용 토탈 메모리 솔루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으로 가는데 좀 더 하나의 좀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주 좀 자율주행 섹터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할 섹터는 자율주행 관련주. 사실 뭐 애플카 이야기만 나왔을 때만 해도 저도 조금 먼 미래 아닐까? 이거 그냥 테마가 아닐까 싶었는데 이제는 뭐 서울시 삼성전자까지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셨고 뭐 계속해서 꾸준히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같아요.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 칩스앤미디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설계 자산 이제 전문 업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실적을 보게 되면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 52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9% 늘었고요. 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좀 달성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로열티 매출 비중이 좀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좀 개선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4분기도 지금 최고 매출을 경신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결국 이제 로열티 앞서 말씀드렸던 로열티가 매출이 좀 증가를 하고 있고 글로벌 라이선스 추가 계약에 따라서 매출 지금 성장 속도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긍정적인 게 모바일 향 이제 매출 비중이 작년에 한 0.4%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올해 3분기 누적으로는 7% 정도 특히 이제 3분기에만 16%를 기록을 하면서 모바일 향 라이선스 계약이 지금 상당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긍정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내년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매출에 관련된 모멘텀은 상당히 좋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2만 원대 초반에서 지금 잘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좀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뭐 시초가에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좀 연말이고 하니까 수급에 대한 부분도 좀 배려를 해야 되니까 뭐 목표가는 좀 짧게 2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500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의 공략가의 종목 칩스앤미디어였습니다. 지난주부터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도 지금 분기 최대 매출 탄탄한 종목을 지금 골라와 주셨네요. 여기에 모바일형 매출 비중이 또 커지고 있다는 점들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 2만 5천 원, 손절가 2만 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